댓글 중에 가장 악질적인 댓글이 있어서 일부러 캡처를 해놨거든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으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내려 이 양반아, 저점자들 조질 일 있나? 새끼가. 그래서 내가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가 불만이냐 물었더니, 야, 이 무식한 양반아, 스쿼드. 벌써 스쿼트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소 들어가지고 어디서 스쿼트인지 스쿼드인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스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아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저와 같이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조차도 스쿼드, 스쿼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조금만 알려고 하면 정확한 용어를 쓸수 있는데, 그 시간이 귀찮아서 알아보지를 않고 잘못된 용어를 계속 쓰는 거죠. 무식한 건 너다, 임마. 야, 이 무식한 양반아, 스쿼드 현상 나면 두께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중단으로, 아이씨, 에이.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도 못 하는 거야. 저각도에서 길게 가는 건 스쿼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각이 세워져 있어서 그런 거다. 무슨 저 짧은 거리에 스쿼드가 일어나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는. 제가 그래서 당구 얼마 쳐? 물어봤죠. 그랬더니 삭제를 했더라고요. 롯데 화이팅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